안녕하세요, 레더그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쿨맥스의 신제품 W240 수냉쿨러 제품을 리뷰해 볼 거예요. 이거는 쿨맥스에서 보내준 건 아니고요, 제 돈 주고 샀어요. 아시겠어요? 암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품의 사양은 평범한 수준입니다. 아주 약간 더 저렴한 3R의 CT240과 비교했을 때 라디에이터 팬의 풍압과 속도에선 약간 더 이점이 있는 정도예요. 디자인은 일전에 리뷰해드린 W360 제품의 240mm 판이라서 펌프 디자인과 라디팬 디자인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쿨맥스 W240이고 W360이고 펌프 쪽에 있는 디자인이 이 제품만의 특색인 듯한 모양인데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에요. 암튼간에 전원이 안 들어와 있으면 거울처럼 반사되면서 굉장히 깔끔해지기 때문에 껐을 때 이쁜 디자인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와 호스를 연결하는 부분엔 고무로 보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해 놓은 모습입니다. 호스 자체는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팬과 펌프의 RGB 효과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5V RGB 단자를 지원해서 메인보드랑 동기화시킬 수 있고요. 5V 단자가 없다면 그냥 몰렉스로 연결해서 불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가격대에 5V 단자를 지원하는 제품이 흔치 않은데 이 부분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제품의 무상보증은 3년이에요. 외형은 대강 봤으니까 바로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테스트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라임 95에 제일 빡센 옵션을 10분간 구동했고요. 9700KF 순정 상태와 4.8로 오버한 상태 모두 자동 팬속과 고정 팬속에서 테스트해봤습니다. 순정 자동 팬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쿨맥스 W240은 52도를 기록했고요. 끝날 때 온도도 51도로 온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교군으로 둔 제품들보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고정 팬속에서는 어떨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팬속 테스트에서도 W240이 바이크스키 제품과 함께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세 제품 모두 가성비로 승부보는 제품이지만 CT240과 바이크스키 제품의 가운데서 적절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크스키는 단종됐으니까 참 이게 고민인데 암튼간에 넌 잘 가고 안녕 고생했다. 오버 자동 팬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오버클럭의 영향으로 발열량이 늘어서 어느 정도 평준화된 온도를 보여주는데요. 세 가지 제품 간 1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고정 팬속 테스트 결과를 봐야 해답이 보일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시죠. 오버 고정 팬속 테스트 결과에선 쿨맥스 W240 제품이 CT240 제품과 함께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2위지 바이크스키랑 비교하면 그냥 압도적으로 밀렸어요. 종료시 온도도 평균 온도를 넘으면서 온도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계속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크스키 역시 계속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쌈마이 수냉쿨러죠. 욕먹을래나? 내 돈 주고 샀는데. 소음 면에서는 확실히 W240이 우세합니다.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약 한 3에서 4dB 정도 조용하네요. 자, 결론입니다. 이 W240 제품은 4월 10일 기준 샵다나와 최저가 6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만원이면 공랭쿨러 기준 잘만의 17X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얘를 사야 되나 걔를 사야 되나 온도나 뭐 이 성능 요런 면에서 더 뭐 또이또이기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걔는 누수가 안 되고 얘는 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냉쿨러 뭐라 그랬어요? 터진 놈과 터질 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얘도 언제 터질지 몰라요. 위험한 거죠.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욕먹는 거 아니야? 뭐 어때? 내 돈 주고 산... 암튼간에 그래서 이 려더기는 이 제품을 추천하느냐? 예, 저는 추천해요.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짭수냉쿨러, 가성비 짭수냉쿨러를 찾으실 때 왜냐면 이 6만원 정도의 가격대에 이만한 성능 가지고 있으면 사실 뭐 일체형 짭수냉 치고는 괜찮은 거예요. 너는 왜 갑자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제품은 괜찮아. 재수 없으면 만에 하나가 내가 될 수 있어. 내가 되면 100%잖아. 만에 하나도 내가 되면 100%야. 뭐 어쨌든 CT240이라는 막강한 경쟁 상대가 있지만 성능 면에서는 얘가 조금은 더 한 반수 정도는 위인 것 같아요. 게다가 가격 차이도 6,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국밥 한 그릇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능이 조금 더 나은 반 단계 위에 있는 이런 제품을 쓸 수 있는 거라고. 오빠 국밥 포기할 수 있어? 나는 포기 못하지. 암튼 결과는 저희가 보여드렸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으로 맡길게요. 근데 나는 국밥 먹는다? 아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순댓국 먹을래? 나 아까 순댓국 먹었어. 아, 순댓국 먹어야 되겠다. 국밥 개땡겨.